고소한 냄새를 따라 도착한 시장의 떡집. 형형색색의 떡들이 잔뜩 진열됐는데 유독 손님들이 좋아하는 떡이 있다는데요. 색깔이 무슨 떡이길래 그렇게 행복해하세요? 그 떡 맛이 궁금하다 궁금해. 목마르지 않고 들어가서 너무 뭐랄까 달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먹기 딱 좋아요. 맛있어요. 소화도 되고. 소화가 잘 돼요. 들어가서. 떡의 형체는 쫄깃한 설기와 달콤한 팥이 만난 시루떡. 앞만 봐도 평범한 시루떡 같은데 안에 든 저것들은 뭐지요? 자, 얼른 사장님께 물어봐야겠네요. 이게 메뉴명이 뭐죠? 무시루떡이요. 무시루떡이요? 생전 듣도 못한 떡과 무의 조화. 이 무시루떡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지켜봅시다. 제일 처음 빠져서는 안 될 무를 얇게 채 썰어주는데 이 무를 떡에 넣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김장철 끝나면은 남은 무하고 가을에 수확한 팥하고 해서 같이 만들어 먹던 떡입니다.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거의 그 집에서 어머니한테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방법이거든요. 아, 이게 그러면 향토 음식이에요? 그렇다고 볼 수 있죠. 어디 고향이 어디신데요? 저는 충남 당진입니다. 다음은 5시간을 불린 쌀을 갈아줍니다. 그 뒤 물을 섞어 한 번 더 갈아주는데 이래야 나중에 쪘을 때 떡이 부스러지지 않고 부드러운 식감까지 유지한다고 하네요. 자, 그럼 그 다음 단계는? 이제 채 썰어둔 물을 사정없이 투하! 쌀가루와 무가 잘 섞이도록 버무려줍니다. 꽤 많이 들어가네요. 고기에 무가 몇 개 정도 들어가요? 개수로 치면은 크기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요. 네. 하나 반 정도? 그런데 물을 채 썰어서 넣는 이유가 있나요? 갈아도 될 것 같은데요. 갈면은 물이 다 빠져나가요. 나중에 그 쌀에 넣으면은 물이 없으니까 좀 폭풍하다고 할까요? 익히면서 무 수분이 쌀가루가 먹어요. 예, 그러면서 더 촉촉해지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재료인 팥을 3시간 동안 푹 삶아줍니다. 뜨거운 팥을 그대로 떡에 넣으면 물러지기 때문에 5시간을 식힌 뒤 사용한답니다. 이 팥을 찜기에 아래에 제일 먼저 깔고 물을 섞은 쌀가루를 위에 겹겹이 쌓아줍니다. 근데 팥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.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든요. 네. 그래서 팥이 더 많이 들어가요. 담당 PD 문득 무와 쌀가루와 팥의 비율이 궁금해졌습니다. 무랑 쌀가루랑 팥이랑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거는 좀 네. 저만의 노하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쌀가루를 만들고 팥을 삶는 데 들인 시간과 재용 씨만의 비법이 한데 모아져 맛 좋은 무시루떡이 완성되었습니다. 맛이 궁금한데요? 속에 촘촘히 박혀있는 무 덕분에 일반 시루떡을 먹을 때보다 촉촉한 식감까지 느낄 수 있는 무시루떡. 과연 그 맛은 어떤가요? 이게 일반 시루떡이랑 조금 틀린가요? 네, 마리트. 어떻게 틀린데요? 부드럽고 뭐라 그랬지? 어쨌든 저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될 것 같은 느낌. 남편이 좋아하거든요. 아, 남편이 왜 맛있대요? 남편분이? 남편이요? 촉촉하고 자기네 고향 맛이.